네, 이제 요한계시록이 곧 끝나가는데,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요한계시록에 유일하게 나오고 있는 이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가셨어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 7년 대환란 끝날 때 예수님께서 모든 하늘의 천사들과 호령과 나팔 소리, 그리고 첫 번째 부활한 성도들, 그리고 땅에 있다가 휴거된 성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이제 지상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지상 재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난번에 여러 번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많이 이제 익숙해지셨을 건데, 그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지금 7년 대환란이 있는데, 7년 대환란이 끝나면은 이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해요. 그러면 이때 아마겟돈에 모였던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멸하고 짐승,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자를 잡아서 지옥 유황불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부터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와서 쇠사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미혹하고 꾀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못된 짓을 하던 사탄,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니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 대한 상급 심판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충성된 사람들,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상을 받고, 그러지 이제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한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시는 일이 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일곱 인이 떼어질 때 4분의 1, 일곱 나팔 재앙 때 3분의 1이 죽고,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 때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 재림할 때이 세상에는 아마도 몇십억의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지난 시간에 했죠, 모든 민족을 다그 앞에,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모든 민족을 모아서 양과 염소로 이제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염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그런 이제 민족에 대한 심판을 하시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뭐라냐,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는 이 천년왕국에 왕으로 예수님께서 등극하셔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천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바로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신다고, 이걸 보통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 또 메시아 왕국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왕으로 또 이제 성도들이 그각 지역의 왕으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 여기 이제 순교자 나오고 이기는 자 충성된 자 이런 쭉 나오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 또 다스리는 이런 이제 일을 하게 되고,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이제 여기 백보좌, 최후의 심판이라고는 백보좌의 심판이 있고, 이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사라져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영원한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다시 한번 이제 거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이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 천년 왕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했잖아요. 근데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주님이 오셔서 정화를 시켜서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과 같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그런 상태로 이 세상을 주님께서 회복을 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물이, 그리고 지금 파괴된 자연과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이죠.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
인간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자연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인간의 이기심과 그 욕심이 파괴,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파괴하죠. 결국에 어떻게? 그것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와서 그게 우리를 죽이는 이런 지금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모든 파괴된 자연과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천년왕국에서 완전히 다시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모든 깨어진 관계를 다 회복을 시키고, 우리가 인간이 창조될 때 어떻게 창조되었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이 천년왕국에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이 어떻게 천년왕국이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천년왕국이란 말이 사실은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몇 번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한번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쭉 끝에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더 조금. 네. 보면은 여기 보여요. 짐승과 그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죠. 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겠어요. 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또 왕노릇하니 그러죠. 천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귀란 놈을 어떻게,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마귀를 어떻게 돼요? 결박하죠? 예, 결박해가지고 이 마귀를 무적행, 끝이 없는 그런 구덩인데 이 무적행에다 집어 던져버려. 그래가지고 임봉을 하고 자물쇠로 채워버리고 이렇게 하죠. 그 기간이 이제 뭐냐면 천년 동안이, 천년.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세상에 천년 동안 모든 파괴된 것들을 다 회복시키고 인간성을 회복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자연과 그리고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천년 동안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런 지금 그 기간을 천년 왕국이다, 메시아 왕국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 그러면은 그런데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 몇 가지 학설이 있어요. 이런 견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기에 나오는 천년을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천년으로 보지 않고 무천년, 이 사람들은 뭐냐면 무천년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여기에 이 천년은 진짜로 그 숫자로 말하는 천년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기간을 천년이다, 이건 상징적인 그런 것이다, 실제가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천년왕국은 존재하지 않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제 뭐냐면 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제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건데, 후천년설은 먼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런 학설을 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이제 이런 어떤 때는 막 무천년설이 굉장히 성경을 상징과 예표와 이런 것으로 많이 볼 때는 무천년설이 막 득세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 천년왕국은 없어, 그냥 이건 상징이야 이렇게 봐야 될 때가 있어. 어떤 때는 세상이 막 좋아지고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종교개혁 이후 이럴 때 그럴 때는 후천년설이라는 거, 예수님이 재림을 해가지고 천년왕국이 생겨, 먼저 천년왕국이 이 낙원 같은 에덴 동산 같은 이런 세상이 먼저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왜 세상이 너무 막 좋아진 것 같으니까, 이런 이제 설이
굉장히 득세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천년설이라고. 왜 이제 제가 이런 걸 하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건 지금 수요일날 공부하잖아요. 근데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이단들이 가장 많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미혹을 하니까 우리는 그냥 은혜 받기 위해서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것을 분명하게 모르고 있으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미혹이 되고 잘못될 수가 있어서 여러분이 말씀드린 이 전천년설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교회 시대 마지막에 재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천년 왕국 이걸 전천년설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전천년설에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라고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 이런 게 이제 있어요. 두 가지가. 그러면 이 세대주의란 건 뭐냐면은 예전에 저도 이것을 따랐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영향을 받았었어요. 조용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대표적이죠. 이 사람들은 어떠냐?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천년왕국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조금 전에 우리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대환란 기간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 여기 보면은 이제 교회 시대 마지막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교회는 이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다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가 버리고 여기에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라고 이 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환란을 통과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회개가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 창조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거를 일곱 세대로 나눈 거예요. 무죄시대, 양심시대, 그 다음에 인간 통치시대, 언약시대, 율법시대, 교회시대, 왕국시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곱 개의 세대로 나누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도 환난을 통과하지 않아. 다 올라가 버린다 했잖아요. 저도 처음에 갔던 교회가 이런 것을 주로 가르치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니까 요한계시를 읽어보니까 대환란 기간 동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성도가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 성도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여기는 분명히 성경에는 성도들의가 인내가 여기 있네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아 이건 아닌데 이상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종말장이라고 그러는데 말세 그 종말에 일어난 일들 보니까 거기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끝까지 견디는 자만 뭐예요? 구원을 얻으려 거기도 그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깊이 다시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아,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굉장히 잘못됐다. 그리고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역사적인 전천년설이라는 사람들한테 이건 이제 이 시대를 나누지 않고 이 교회 여기 대환란 기간 동안을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환란을 전부 다 통과해가지고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그때까지 이 환란 기간을 전부 다 통과한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좀 틀리겠잖아요. 이기는 자들은 여기 휴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알곡 성도가 후 3년 반 동안에 먼저 휴거돼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휴거되는 첫째 부활 있고 휴거되고 예수님이 재림한 이렇게 했죠. 아마 이거는 모르겠어요. 저만 이렇게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제 많은 연구 속에서 성령님께서 가르쳐줘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어때요? 자, 이런 이제 그러니까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인데 전천년설은 세대주의적인 전천년,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있다. 이런 걸 하는.
그럼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돼. 성경에 여기에 나와 있는 천년이 어떻게 돼요? 일곱 교회도 상징적인 교회가 아니라 실제 일곱 교회죠. 1260일 그러면 그게 상징이 아니라 진짜 1260일 42달 그러면 진짜 42달이야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하면 3년 반이에요. 그 모든 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도 상징이 아니라 진짜 14만 4천이에요. 그러면은 천년이라고 하는 왕국도 어떻게 돼? 상징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실제 천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관성,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14만 4천 명은 12, 구약의 12, 신약의 12, 해가지고 144 나오는데 거기에 그 가장 뭐 충만한 수, 완전한 수인 천을 곱해가지고 14만 4천 명. 이건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다 합친 그런 숫자다. 상징적인 숫자 이렇게 보는 성경에 어디에 그게 있어요? 근데 이런 잘못된 그냥 성경을 일곱 교회면 일곱 교회, 일곱 교회 또 사자들이면 사자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7년이면 7년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원칙 속에서 성경을 풀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천년 왕국도 뭐 몇천 년이가 무천 년이거나 이런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뭐예요? 천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자, 그러면은 이 천년 왕국에서 이제 누가 그러면 백성이 되는가? 자, 한번 다시 한번 그 도표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이제 왕이 있고 백성이 있죠. 그 백성 양 그랬지 않습니까? 그 지난번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불러모아고 양과 염소로 나눈다 했죠. 근데 이 염소들은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근데 양은 이 사람도 어땠냐면 천년 왕국에 여기에 뭐로 들어가요? 백성으로 들어가. 백성으로. 그러면은 자 한번 제가 이거 순서가 자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 네. 31절로 34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지난번에 봤던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 여기 보면 지금 인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겠죠? 지상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네, 이제 천년왕국에 와서 주님의 보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좌에, 그 영광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제 앉으시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자, 계속 봐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죠. 자, 예수님이 재림을 해가지고 이제 모든 민족을 다 그 앞에 모은다 했어요. 7년 대환란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살아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 지상 재림을 하시면은 그분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고 했어요. 모든 민족을 모아. 그래가지고 이 민족을 어떻게 나눠요? 양과 염소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양으로 구별된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죠. 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한 이 나라가 뭐냐면 바로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이라는 거예요. 예, 이 나라. 그 이 사람들은 바로 어디 가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이 지금 보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 양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천년왕국을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신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뭐를 한 사람들이냐? 선을 베풀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네, 이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긍휼력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줘요. 내가 굶주릴 때 너희들이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벗었을 때 입혔고
또 병들었을 때 찾아오게 갇혔을 때 너희가 나라에게 왔느니라 하니까 언제 우리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형제 중 하나에게 한 것이 뭐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양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 어때? 7년 대우 환란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받아요. 근데 그때 우상에 전하지 않고 666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고 막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그때 이 예수를 믿는 신자들과 유대인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할 때 그 민족을 모아서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양으로 구별해가지고 이 사람들 어디에? 천년왕국에 뭐로? 백성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 이 사람들이 백성으로 들어가, 백성.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천년왕국. 자, 거기 한 절 다시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이제 스가랴서 여기 14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할 때 에루살렘 있는 쪽에 이방 사람들이 막 그때 아마겟돈 군대를 이끌고 왔잖아요. 적그리스도와 그에. 근데 이 이방 나라들 중에 그때 많은 사람이 주님이 입에서 나온 불로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그런데 그 이방 나라 중에서 남은 자들 중에 양으로 구별된 자들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제를 지키는 이런 일이 있다. 지금 여기 이방이 다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어떤 일이냐.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에서 이 백성이 된 사람이 두 부류예요. 자, 천년왕국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천년왕국의 백성은 양으로 된,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양으로 된 이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렇게 나오죠. 자, 사람이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가고 우리의 사람의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어디에 간다 했어요? 신자는 낙원에, 불신자는 음부라는 곳에 가는 거예요. 음부, 고통의 장소. 거기 있다가 이 죽은 자들이 이제 다시 부활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이제 부활을 할 때 부활이 크게 두 번 있어요. 먼저 있는 부활을 첫째 부활, 나중에 있는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오늘 여기 보면 그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뭐가 있다? 예?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첫째 부활. 네, 둘째 부활이 있는데 이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그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째 부활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7년 대우 환란이 거의 끝나갈 때 예수님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신자들 신자들입니다. 이게 첫째 부활은 신자들이 다 부활해요. 부활체로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었다가 부활할 때 그런 부활체로 부활한 것처럼 그런 몸으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올라가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복이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때까지 믿은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땅에 살아있던 사람들은 휴거돼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거. 그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나중에 예수님 자 보십시오. 재림을 지상 재림을 해가지고 짐승과 거의 선자 지옥불에 넣어 사단을 결박하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 어때 여기 휴거한 성도들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 다 데리고 와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 주의 종들과 성도들 상급 심판을 해요. 부활한 성도들 휴거된 성도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거 제가 좀 빠졌네 휴거에 참여한 이런 사람들을 다 여기서 상급 심판을 해요. 그럼 상급 심판을 하면은 결과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해서 이 성도들의 심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아니라 상급의 심판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심판대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은 흰보좌,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이 있는데 이거하고 틀려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뭐냐면 성도들,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사명 감당하고 이런가에 대한 그것에 대한 상급에 대한 심판이에요. 상급.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부활한 성도들과 휴거된 성도들이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 가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상급의 심판을 받는데 이때 어떤 사람들은 상을 받아. 상을 받는 사람들은 어때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돼. 그리고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때 상을 받은 사람들은 천년 왕국의 왕이 돼요. 그런데 상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 백성이 돼. 그 다음에 구원은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사명 감당하지 않고 타락한 생활한 사람들은 천년 왕국에 못 들어가고 이 사람들은 돼. 어두운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징계를 받아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모든 성도가 상급의 심판을 주의 종들이 받는데 상을 받는 사람은 왕이 돼요. 그 다음에 상을 못 받는 사람 그냥 일반적으로 한 사람들은 백성이 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도 못 들어가고 어두운 가운데 쫓겨나서 거기서 징계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성도의 상급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백성, 양으로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이 환난 기간 동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선대하고 도와주고 했던 사람들을 이방인 가운데 양으로, 염소들은 지옥에 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그러니까 모든 믿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사람, 휴거된 모든 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상급의 심판을 받는데 여기서 상을 받은 사람들은 왕이 되고 상을 못 받은 사람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옥이 아닌 여기에 훈련의 장소가 있는데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지나면 영원천국에는 들어가요. 그렇지만은 이 영광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영광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예수님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막연하게 어때요? 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가. 맞아요, 천국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믿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 희생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고 이런 사람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뭐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은 별로 차이도 없이 그런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돼요? 절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똑같이 대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십시오. 세상에서도 조금 높은 지 명예 부를 얻기 위해서도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 위해 노력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져, 운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당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건 모르고 아 그냥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다 천국 가 이렇게 해. 예, 이런 사람들인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자, 그러면은 또 도표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누가 백성인가, 이 천년왕국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아니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 사람은 나왔는데 백성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몇십 년 동안 제가 고민했어요. 누가 천년왕국에서 백성이야 그럼?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양으로 이 안에 들어간 사람들,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이나 휴거에 참여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돼요? 이 마지막 휴거에 참여한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상을 받은 사람은 여기서 뭐냐면 왕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돼요. 그런데 상을 받지 못한 사람, 부끄러운 것만 사람은 여기 참 백성이 못 되는 천년왕국에, 여기는 정말 에덴 동산같이 회복된 곳이니까 이 백성으로만 들어가도 엄청난 곳이죠. 근데 이 축복을 못 누려요. 못 누려. 불 가운데서 얻은 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거 영광을 못 누려. 바깥 어두운 데 내 쫓으라 했잖아요. 그건 지옥이 아니에요. 거기서 슬피 울며 있으리라. 그게 징계의 장소예요. 그 여기에 징계를 안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들어가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여기서 다스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계시록 다시 20장 거기 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뭐요? 왕노릇 한다고 이렇게 나왔죠. 아, 여기 보니까 네, 어떤 사람들이 왕노릇 하는지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 사람, 거기 보니까 나와 있는데 첫째 뭐냐면 20장 4절에 그 보면은 예수를 증언함과 그랬어요. 예수를 증언. 그러니까 예수를 증언했다는 것은 이만 다른 말로 뭐예요? 전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다, 이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전도, 복음 전파한 사람들. 이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인하여서 뭐를 당한 사람들?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 다른 말로 뭐예요? 순교한 사람들, 이 순교자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어떻게 한다? 왕노릇 한다는, 왕노릇. 자,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우상숭배 근데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대로 살려던 순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오냐? 짐승. 짐승 이게 누구라 했어요? 적그리스도. 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전하지 아니하고, 예, 전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에 뭐를요? 666표를 안 받은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란대.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제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올지 안 올지 우리 아직은 모르지만 지금 굉장히 세계가 빨리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뭐 옛날에는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지금 뭐 1년이면 막 변하죠. 점점 모든 게 빨라져. 그게 성경에 다 이제 그게 나와 있었는데, 근데 마지막 이 7년 대환란이라는 때 누가 나타났냐면은 이 짐승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세계의 어떤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통치자가 나타난다 이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통치자가 자기를 경배하도록 하고 거짓 선지자가 또 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안 하면은 어떻게 죽이거나 감옥에 보내거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짐승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숫자인 666이라는 표를 만들어서 이 표를 안 받는 사람은 물건을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에게 우상, 적그리스도 우상에 절하지 않고 666표를 안 받으면은 박해를 받고 물건을 사고 팔고 마음대로 못 하죠. 그런데 이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사탄에게 절하는 것이며 마귀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힘들어도 참고 견딘 사람들은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뭘 한다?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왕노릇.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땅의 짐승이 있고 여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딱 여기 보면 어떻게 했냐. 이 7년 대환란의 중간쯤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자기가 거기 올라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 나를 절하라고, 나의 경배하라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게 있겠네요. 두 뿔이 있고 예수님의 흉내를 내요. 그러면서 이게 올라와가지고 어때요? 이 거짓 선지자인데 짐승을 경배하게, 그리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말하게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666표를 만들어가지고 이 표를 안 받은 사람은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게 하고 누구든지 다 죽이거나 감옥에 보내거나 이런 일을 하는 거. 그러면 자, 우리가 이기는 자의 휴거는 소수만 14만 4천 명만 휴거되고 나머지 교회시대 이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먼저 죽은 사람들은 상관없죠, 여기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이 적그리스도가 짐승, 바다에 나온 짐승이 666표를 받으라고 거짓 선정하면서 안 하면은 경배를 안 하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666표를 안 받으면 죽이고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겠는데 이 고난의 시간이 얼마요? 42달이에요. 3년 6개월. 이게 42달이에요. 후 3년 반. 이게 42달인데 이걸 못 참고 가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666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성경 요한계시록 앞에 서 있으니까 쉴 새 없는 그런 고난을 받는 지옥에 가게 돼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지옥 불 속에 고통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거 안 받게 되면 굉장히 막 박해도 많이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이것을 참고 견디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왕노릇 한다고. 아멘. 자, 여러분 좀 보십시오. 이제 오늘 이제 천년왕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나오죠. 첫째, 예수를 증언함,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씀대로 살려다 목병을 갖고 죽임을 당한 사람, 짐승, 저 그리스도와 그 우상에 절하지 않고 666표를 안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합니다. 아멘.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다음에 문화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이제 한번 같이 쭉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세. 이게 지금 뭐냐면은, 잠깐만요. 12장.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셔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는, 이게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가서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오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간 것을 지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려고 먼 나라로 갔다, 하나님 나라로 간 걸 말씀하신 것이죠. 자, 13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 종들,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여 그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울을 차지하라고. 네, 여기 이제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기 이제 귀인이 먼 나라로 갔다. 이건 비유니까. 여기서 이제 귀인, 먼 나라로 뭐를 받으러요? 왕권을 받으러 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 귀인은 예수님을 상징.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왕권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갔던 분이 귀인이 돌아왔죠. 근데 가기 전에 뭐 했어요? 종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다 맡겼어. 이게 돈이에요. 한 문화씩 맡겼는데 이걸 가지고 장사해라.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왕권을 받으러 갔던 왕이 오랜 시간 후에 돌아왔어요. 그래 문화를 맡긴 종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 10명을 불러서 이제 다 물어봐요. 너희 문화 맡겼는데 너 그거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한 명이 뭐라고 합니까? 아, 주인님, 주인님이 저에게 한 문화를 맡겼네. 그걸 가지고 제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귀인이? 10고을을 다스릴 네가 권세를 가지라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뭐라고 했어요? 왕으로 우리를 이 충성된 사람들을 작은 일에 네가 충성하였으므로 너는 10고을을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차지하고 다스리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이 왔습니다. 한 문화를 어떻게 했느냐? 네, 저 그거를 가서 장사하고 다섯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다섯 고을을 차지하고 다스리라 그래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왕으로, 여기 귀인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왕권을 가지고 왔다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신 것을 말해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떻게 되냐? 다 우리 성도들을 불러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과 이런 어떤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주님이 물어봐.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 달란트의 비유에는 한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 한 종에게는 두 달란트, 한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죠. 이거는 뭐냐면은 각 사람의 종의 능력에 따라서 맡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열 문화를 종 열을 불러 한 문화씩 맡겼죠. 저는 이거 가지고 오랫동안 제가 연구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제 가르쳐 준 게 뭐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준 것은 각 사람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그걸 맡긴 걸 말하고, 한 문화씩 맡겼다는 것은 우리에게 동일한 기회와 시간을 주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동일한 시간과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일하게 준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 사람들은, 자, 한 문화 가지고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은 어때요? 다섯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요. 다섯 도시를 다스릴 수 있어. 이게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아니면 다섯 나라를 통치할 수도 있어요. 한 문화를 가지고 또 어때요? 아니,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겼잖아요. 그럼 열 고을 권세 그랬잖아요. 열 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정확하세요. 너무나 그분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네가 열 고을을 다스려라. 다섯 고을을 다스려라 그러죠. 근데 한 문화 가지고 땅속에 묻었다 그냥 가지고 온 종은 나중에 보면 뭐라 하니? 이 게으른 종아, 그걸 뺏어가가지고 이 무익한 종을 저 바깥 어두운 데로 쫓으라고 그래요. 아, 주님이 맡겨놓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이게 허비한 거예요. 그런 종은 어떻게 해야 돼? 주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충성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 그렇죠? 여기 나왔잖아요. 열 고을, 다섯 고을 탁탁 주님이 그 한 대로 주님께서 다스릴 권세도 다 틀린 거예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 도시, 어떤 사람은 두 도시, 어떤 사람은 나라 전체를 다스리고, 아니면 뭐 대륙 전체를 다스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또 왕으로 다니면 로마서 8장 17절 네,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여기 보면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겠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상속자예요.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근데 상속자로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근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도 받아야 한다? 고난도 받아야 돼.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면 뭘 받아요? 고난을 받아. 근데 이 고난 받는 것을 여러분이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누가 올바르게 사는데 여러분 핍박하고 용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하나 있어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라 했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이, 막 슬퍼하고 낙심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또 왕노릇하는가. 계시록 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왕권을 주신대. 그가 철장을 가지고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그 일곱 교회 사자 목사들에게 주님이 이제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 뭐 끝에 가면 꼭 이기는 자는 그런 말씀,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는 그런 걸 줄 거예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고 중한데 여기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고 했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뭐요? 권세. 이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는 건 이건 뭐를 주신다는 겁니까? 왕권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왕권. 그러지 않습니까? 철장 권세를 주셔 왕권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뒤로 물러가고 패배하면 안 돼.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놀라운 왕이 되는 권세를 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게 이제 이해가 돼요. 여기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여기는 에덴의 회복이 되는 것인데 그때 왕으로 된 순교자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말씀대로 살려다 또 충성된 자들, 이기는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백성은 여기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하나님 택한 백성을 선대한 사람들이 양으로 들어가 백성이 첫째 부활에 참여, 휴거에 참여한 자들 가운데서 상을 못 받고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은 안 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여기서 뭐가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여러분이 이 천년왕국에서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은 왕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에 아예 들어가질 못하고 쫓겨나서 어두운 가운데 슬피 울며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심각하죠. 근데 구원받았어도 내가 여기에 왕이 될 수도 있고 백성이 될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자, 뭐 어떤 분들은 그러더니 목사님 천국에서는 뭐 변을 봐요 안 봐요? 뭐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천년왕국, 이제 천국은 나중에 하고 천년왕국, 천년왕국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같이 모든 게 회복이 된다겠죠. 거기서는 천년왕국에서는요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아이도 낳고 노동도 하고 다 일상의 생활을 해요. 천년왕국. 자, 이제 보십시오. 제가 그걸 다 이제 찾아서 성경에 할 수는 없어요. 너무 시간을. 이 천년왕국에서는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은 애기 못 낳아. 여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들어간 그리스도인 왜냐 여기 부활하거나 휴거 돼가지고 할 때 부활체 변화체로 돼가지고 들어간 사람은요 여기서 아이를 못 낳아. 천사와 같이 돼버리니까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여기 양으로 들어간 사람들 있죠.
양으로. 그 사람들은 양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이 백성으로 들어갔는데 여기 양이 되어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하고 어떻게 돼요? 똑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집 짓고 살면서 아이를 다 낳아. 결혼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이 천년 기간 동안이니까 또 여기서 아이 낳고 아이 낳고 아이 낳고 얘가 또 결혼하고 막 이게 많이 인구도 늘어나요. 엄청나게. 근데 이때는 어떻게 돼요? 수명이 질병이 없어져. 모든 환경이 이제 좋아지니까 질병이 없어지고 100세 안에 죽는 건 저주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쫓겨났어도 그때 다 어때요? 무두셀라고 969세까지 살았죠. 다 900세 이상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를 낳아도 어떻게 돼요? 몇백 년씩 아이를 낳아. 난 그 가끔 생각해요. 아니 몇백 년 아이를 낳았어. 근데 여기 우리 저기 진이 여기 있는데 눈 크게 떠. 진이가 에덴 동산에 살았어. 근데 한 200세 결혼해가지고 한 300년, 400년, 500년 아이를 낳았어. 그러면 또 자식이 또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낳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안에 한번 모이면 어떨까? 뭐 누구 어떻게 그 숫자나 다 알고 누가 누군지는 알까 싶더라고요. 저는 혼자 괜히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단순하게 믿지만 저는 아주 그거 어떻게 그걸 적이지? 막 이제 이런 재밌는 제가 좀 생각도 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이제 막 인구가 늘어나는 거 어마어마하게 뭐 엄청나게 뭐 산하 제한도 없고 여긴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나. 근데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니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쟁이나 다툼이나 분쟁 같은 이런 게 싸움이 없어요. 그리고 사탄이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결박해가지고 무정에 가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는 있으니까 로봇 같은 인간 아니니까 어떤 나쁜 마음을 품을 수 있을지 이런 건 모르지만은 이 사탄을 결박해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죄 짓는 일이 아주 극히 드물 거다. 그런 제가 추측은 해봐요. 죄를 안 지은다고는 말을 못해. 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유의지는 놔두니까. 그걸 박탈해버린다면은 로봇 같은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죄를 너 짓지 말고 딱 작동해버리면 죄 못 짓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하나님을 심지어 반항할 수도 있는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죄 없는 상태가 될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여기는 거의 죄 짓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성경에 보면 초막절을 지킨다 했잖아요.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서 예루살렘이 세계 수도가 돼요. 유대인이나 예루살렘이 세계 수도가 돼가지고 거기로 전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거기 안 온 사람은 그때는 여러분 오늘 스가랴 가서 읽어보세요. 그때 예배드리러 안 온 사람들은요 비를 안 내려버려. 그 땅에는 그 나라에는 비를 안 내려. 하나님이 지금은 어떻게 다 비를 주시고 이렇게 한데 그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된다 했어요? 제사장이 돼요.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20장 계시록 20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되. 여기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 쭉 해가지고 뭐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뭐가 돼요?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이방인이나 이런 그 모든 민족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첫째 부활에 참여 믿는 자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질병도 없고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기는 이런 질병이나 더 이상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전쟁도 분쟁도 이런 거 부족함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 축복을 누리고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려면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아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다시 아까 6절 말씀 보여줄래요? 첫째 부활에 여기 보면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한 둘째 사망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했죠. 둘째 사망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자, 사망 가운데 이 사망, 둘째 사망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이 뭐라고 했습니까? 금방. 6절 봐봐요.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그러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뭐라고요?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 말은 이 둘째 사망이 지옥에 간다,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안 간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죽은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주님이 우리 시대에 오셔버리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 시대 안 오면 우리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럼 죽었어도 다 부활하죠, 나중에? 근데 천년왕국 전의 부활.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여기 보면은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다음 둘째 부활은 어디냐? 여기서 둘째 부활이에요.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 하겠습니다. 여기서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이 있어. 왜 이 여기 지옥에 가질 않아?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여기서 뭐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건 있지만,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의 부활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아멘? 예. 네. 자. 이 부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첫째 부활, 네, 둘째 부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은 이 부활을 뭐냐면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언제이냐? 그러면 천년 왕국 전에 있어요. 이건 7년 대환란 끝날 때. 근데 이 심판의 부활, 둘째 부활은 천년 왕국 후에 있어요. 후에. 근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 있어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했으니까 여러분이 구원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려면 회개하고 우리를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가 됐던 우리를 화목케 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회개하고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 얼마나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적이 거의 드물어요. 여러분은 몰라요. 전 세계에서 저만큼, 제가 이건 거의 자신하건데, 저만큼 여러분에게 계속 영혼 구원 받아서 복음 전하고 이런 사람이, 이런 목사가 정말 몇 명 없을 거예요. 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가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으면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어디든지 여러분 구원 받고 천국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우리는 구원 받지 못한 사람 없고 다 구원 받아야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그리스도의 제사장,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뭘 한다고요? 왕노릇 한다고. 여러분이 꼭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안 된다겠죠.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뭘 받아야 돼요? 상을 받아야 돼. 상을.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먼저 구원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이 땅에 있을 때는 예수 믿고 우리는 뭘 받아야 돼? 축복을 받아야 돼.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상을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네. 우리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어 교회를 다녀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 구원 받았으면 구원만 받으면 안 돼. 우리는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도 여러분 친구도 여러분 형제들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 다닌데 예수 만복의 근원이라고 하나님 이러면서 되는 게 없고 풀리는 게 없고 막 매우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서 예수 믿으라. 너나 잘 믿어라. 그러죠. 네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되는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누가 여러분 전도 받아들이겠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길거리 가서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구원 받으라고 하죠. 믿는 사람한테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어때요? 하나님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 그냥 절대 그냥 왔다 가는 사람 없게 하죠. 다 구원 받아서 그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더 그 믿음 주세요. 주님 앞에 정말 일꾼을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 이런. 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또 뭐래? 하나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 왜? 예수 믿어서 축복을 받아야 주님을 위해서 물질 축복도 받아야 헌신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건강의 축복을 받아야 주를 위해 일할 수도 있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은 축복은 받았는데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서만 막 이렇게 해.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부활한 사람들 가운데 세 가지로 나눠진다 했죠. 상을 받는 사람, 천국에 아니 천년왕국에 백성으로 들어간 사람, 백성으로도 못 가고 징계받는 사람이 있다 했잖아요. 똑같이 나중에 천국은 가요. 천국은. 그리고 그 천국에서 다 틀려 또. 그 신분과 위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내 행위로 노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아 주님 은혜로. 그러나 축복받고 상급받고 영광을 얻고 이건 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부끄러운 구원받지 말고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되지 말고 왕으로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충성, 헌신, 봉사, 섬기고 영혼 구원하고 선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